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소매의 형태가 바뀌겠구나. 결국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 특히 단순히 중간에 마진만 취하는 소매의 형태들은 대부분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돼서 한번 얘기 드려보죠. 최근에 가장 재미있는 건 이마트는 원래 온라인 쪽을 확장하기로 얘기를 했지만 롯데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롯데의 상당수의 뭐 상당수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소매 저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온라인이나 거의 대부분을 통합시킨 다음에 사실상 뭐랄까 거대한 쿠팡 버전 2 같은 시스템. 근데 쿠팡보다 온라인은 당연히 쿠팡 스타일로 가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더 거대하게 그런 쪽으로 가는 발표를 했죠. 근데 그것 발표와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미있게도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가 뭐 이것저것 많이 사서 보냈어요.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은 막 원플러원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를 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마트예요. 이마트의 온라인 그 쓰기인가? 거기에서 원플러스원 이벤트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 많이 사보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자, 이제 올 후반 내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원플러원을 해버려요. 똑같은 가격에. 근데 그게 온라인에서 저렇게 빠르게 배송해주는 뭐 쓰기고, 그러면 이게 롯데라고 온라인을 한 다음에 저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홈플러스는 쉽지 않을 것이고, 이마트, 그 다음에 롯데, 그 다음에 온라인에 뭐 대표적인 쿠팡.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연말 내년 되면 진짜 작정하고 치고받고 싸우겠죠.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그 시스템을 쿠팡 플러스 더 확장시키죠. 그래서 쿠팡처럼 새벽 배송도 하고 당일 배송도 하고 게다가 오프라인의 매장에서도 수령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마트는 온라인 쪽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오프라인은 자 구조로 조정한다. 그건 마찬가지로 롯데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 오프라인에 기반이 있는 이마트나 롯데 같은 게 쿠팡화되고 오히려 쿠팡 같은 것들은 네, 더 빠르게 새벽 배송을 할수 있도록 결국 그렇게 되면 뭔가 어디에 물류 거점이 더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물류 거점들은 우리 더 가까이에 오고. 거기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좋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사는 가격들은 낮아질 테니까. 그래서 막 엄청나게 과자 뭐 이것저것 해서 뭐 원플러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플러원이면 그냥 원래 같으면 이 가격에 살걸두 개를 사게 되니까. 근데 그 대형마트나 그렇게 엄청나게 뭔가를 유통시킬 수 있는 곳들에서는 어차피 그거 재고 잡아두는 것보다 차라리 빠르게 회전시켜버리는 게 훨씬 낫다 이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본인들도 손해 안볼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쿠팡, 이마트, 롯데, 자, 얘들이 더 본격적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하게 되면 올 하반기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소비는 감소해요. 소비는 감소하는데, 자, 그걸 만드는 생산하는 공장, 기업들은 물건을 밀어내야 되고, 단순히 그 유통이 가격이 유지되도록 어떤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거의 힘들 거예요. 일본이 그랬으니까. 일본도 가격이 막 공산품 가격이 막 무너져 내리죠. 왜? 소비 침체가 되는데 소비가 침체되는 것과 소비가 침체된다고 해서 물건을 생산 안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거기에는 공장이 노동자들도 있고 규모도 있고 일정 이상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생산하는 게더 이득이고 비록 물건값이 굉장히 낮아지더라도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런 생산된 물량들이 막 밀치고 나오니까 가격이 네, 매우 낮아지고 그런 것들이 소매 시장에서도 결국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격 경쟁하면서 물건값이 낮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여행 가면 느끼는 게 있죠. 일본이 존나 비싸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낮네. 오히려 어떤 물가들,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생활과 관련된 물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낮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유가 뭘까?
장기 침체, 소비 절벽, 소비 감소로 인해서 거기에서 버티기 위해서 더 가격 경쟁, 밀치기, 재고, 처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뭔가 부정이 부정을 계속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소비할 수 있는 공산품, 소비 제품들의 가격들이 계속 낮아지는 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구조를 유지하려면. 아마 우리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쟤들이 연말 내년부터 싸우기 시작하면 걔들이 뭐 가격 단합을 하지 못할 거잖아요. 야, 이 오사츠 가격 이거 온라인에서 유통될 때 가격 우리 단합하자.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걸요? 그럼 어떻게 될까? 결국은 쟤들은 어차피 더 많이 팔아야 되고 굉장히 빠른 배송, 그러니까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결국 고정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짐을 한 개를 주든 두 개를 주든 상관없죠. 결국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고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더 많은 배송을 시키는 게 정상이죠. 그래야만 그나마 수익이 좀 나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배송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배송을 하면 그나마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배송, 빠른 배송 경쟁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물건을 쥐어줘야 돼. 그들이 배송하는 것들. 그들에게 물건을 어떻게든 쥐어주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돼.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저 대형, 거대한 유통망을 가진 애들에게 납품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가격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결국 이마트, 쿠팡, 그리고 롯데 얘들이 연말 내년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하면 공산품들의 가격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내려갈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좋은데 분명하게 우리에겐 좋은데 결국 그로 인해서 일반 오프라인의 소매점에서의 소비는 더 감소하겠죠. 내가 동네 나가서 어딜 둘러보고 구입하는 그 시간보다 한 3시간, 4시간만 더 써도 되잖아요. 왜? 이제는 뭐 당일 배송, 그 다음에 저녁에 그날 자정까지 구입을 하고 새벽 배송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오면 그 시간 감안하면 내가 동네 나가고 준비해서 나가고 돌아보고 구입해서 오는 그 시간보다 불과 몇 시간 더 늦게 받을 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고 뭐 쉴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더더욱 나가서 소비하는 공산품 소비하는 행위는 줄어들고 그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배송 시스템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결국 죽는 건 바로 소매점이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아파트 작은 지역이 밀집되어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배송 시스템을 최대한 싸고 저렴하고 합리적이면서도 빠르게 운영하기가 쉽죠. 이게 하필 또 지금의 상황과 해서 더 소비는 감소하고 소매점들은 죽어나는데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아직은 버티는 소비 뭐 소매점들이 있긴 하겠지만 내가 파는 물건 내가 떼와서 마진 붙이고 파는 물건들이 대형마트 쓰기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롯데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는 그런 곳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것들의 비중이 대다수라고 한다면 그런 소매점이라면 솔직히 제 생각은 빠르게 접는 게 가장 이득이 아닐까. 아직은 버틸지 몰라도 야 요 시기만 지나면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제 생각엔 요 시기가 지나고 이제 연말 하반기 내년이 되면 오히려 그들 소매점들은 더 큰 불황이 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